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 게임 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게임은요, 테라 크레스타. 독수리 오형제 게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치만 이 게임이 시리즈로 나왔다는 거는 소문이 좀 덜 났더라고요. 테라 크레스타, 독수리 오형제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테라 크레스타, 그러니까 독수리 오형제 게임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오락실 좀 다녀보셨으면요, 당연히 이 게임으로 알고 계시고 이 게임 많이들 아실 겁니다. 오늘은 테라 크레스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요, 이 게임 전에 이 게임의 어머니 같은 게임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부터 보여드리고요, 이 게임 나오고 계속 쭉쭉쭉 다음 시리즈 보여드릴게요. 와, 이 게임은 제가 지금 봐도 부담감이 살짝 느껴질 정도의 그래픽과 사운드입니다. 이 정도의 그래픽이면은 몇 년도 산 게임일까요? 네, 그래도 1980년에 나온 게임이네요. 70년대 게임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게임은 다 일본물산 게임이에요. 파워업! 요즘 게임은 파워업, 업그레이드 개념이 잡혀 있잖아요. 이 게임 전에는 파워업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슈팅 게임에 이 게임이 최초의 파워업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슈팅 게임이에요. 무기가 더 세지고 그런 파워업이 아니고요, 합체, 도킹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합체를 하면은 강력해진다고, 지금 보면은 별거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합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형님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오락실에서 이 게임을 봤어요. 제가 1984년도부터 오락실을 다녔는데 그때 오락실에서 이 게임 현역으로 약간 좀 한물간 듯한 느낌이 나긴 했지만요, 그래도 오락실에서 당당히 메인 옆에 서브 정도 자리는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판이 끝나면은요, 2단계, 이게 총 3단 합체잖아요. 3단 합체입니다. 2단계 본체가 나타나서 우리가 도킹을 합니다. 이게 파워업이에요. 아울업. 합체를 하면 총알이 3방이 나갑니다. 와, 합체하고 싶죠? 좀 찾아보니까 갤러그도 합체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 게임에 영향을 받은 거라고 얘기가 있네요. 이 게임의 제목이 문 크레스타잖아요. 네, 이 게임이 테라 크레스타의 전편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부모 게임이라고 할까요? 이 게임이 있어서 테라 크레스타 게임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합체 시스템도 비슷하고요. 아, 3단 합체까지만 보고 갈까요? 이 3단 합체를 하면은 이때는 불세는 되지 않지만요, 총알은 한꺼번에 5발을 발사를 합니다. 눈에는 5발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요, 제가 정지 화면으로 보니까 5발이 날아가긴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으로 돌아가죠. 문 크레스타에서는 3대만 합체를 했는데 이 게임에서는 무려 5대가 합체를 합니다. 사모기가 나왔네요. 합체하는 것도 좋은데 5대가 다 합쳐지면은 불세가 됩니다. 그 불세 때문에 우리들은 독수리 오형제 게임이라고 알고 있고요, 소문에 의하면은 많은 오락실에서 독수리 오형제라고 게임 제목을 붙여놨다고도 하네요. 1985년에 나온 이 게임, 스토리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면은요, 석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우주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시대입니다. 지구는 아주 평화스럽게 잘 발전을 해가지고 우주시대를 열었는데요, 이제는 지구정복이 아닌 우주정복을 하려고 하는 마왕 만드라. 만드라가 마력을 이용해서 멸종됐던 공룡들을 되살려가지고요, 그 공룡들에게 새로운 힘을 줬습니다. 지금 공룡이 딱 나왔네요. 마왕 만드라에게 패해가지고요, 우리 지구인들은 우주로 도망간 게 아니고
심해 바닷속 깊이 원래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흘러흘러 우리 지구인들은 다시 힘을 모았습니다. 이제 그 마왕한테서 빼앗긴 지상을 되찾기 위해 우리들은 지구 탈환 조직 테라 크레스타를 결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팀 이름이 테라 크레스타고요. 우리들이 조종하는 이 비행기는 윙 갈리버. 비행기 이름은 윙 갈리버입니다. 윙 갈리버를 이용해서 그 마왕 만드라를 없애러 가는 겁니다. 지금 불새 보이시죠? 아 정말 저 불새만 만들면 행복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늘 아쉬웠죠. 윙 갈리버를 타고 마왕 만드라를 없애러 가는데 다행스럽게도 지상에는 그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경납고가 아직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납고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품을 얻어서 합체와 분리를 하며 마왕 만드라를 없애러 가는 중입니다. 이게 스토리의 내용이에요. 우리 비행기들은 참 묘하게도 분리를 해야지만 더 강해지는, 원래 합체를 해야지 강해지는 건데 분리를 해야지 강해지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보스가 만드랍니다. 우리 지구인들을 내쫓은 아주 나쁜 마왕이죠. 지금 제가 4단 합체를 했기 때문에 무기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게 빙빙빙 도는데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3단 합체라고 하면 안 되죠. 3단 분리했을 때 사용하는 무기가 더 좋죠. 그래서 4단보다는 3단 합체가 아닌 분리를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셨습니다. 이 게임은 엔딩이 없어요. 무한루프 게임입니다. 지금 만들어 깨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당연히 난이도는 확 올라간 2회차를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오락시에서 이 게임 꽤나 인기 많았고요. 그리고 장수한 게임입니다. 85년도에 나온 게임이지만 88년도에도 89년도에도 오락시에서 이 게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게임하고 느낌이 비슷한 게임이 하나 있어요. 크레스타 시리즈는 아닌데요. 같은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라 느낌이 비슷합니다. 기판도 같은 걸 사용했죠. 그 당시 오락시에서 이 게임 처음 봤을 때요. 그냥 관심이 갔습니다. 와 로봇이다. 거기다 로켓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식상해졌어요. 왜냐면은 좀 전에 보신 그 테라크레스타랑 느낌이 너무 비슷하니까 금방 식상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초반에는 반짝 인기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로봇가 총을 들고서 적들을 공격을 합니다. 우와! 좀 더 진행을 하면요. 이렇게 우주선하고 합체를 합니다. 그랜다이저! 로봇만으로도 충분히 좋은데 또 우주선하고 합체를 해가지고 그랜다이저가 생각이 나게 만들어주면서요. 이렇게 분리 공격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선도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려 세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레이저도 쏘고요. 분리 공격 이것도 보여드려야겠죠? 어째 보스가 어디서 많이 본 보스입니다. 이번 합체하는 우주선은 이렇게 총알을 넓게 넓게 쏘는데 제가 보기엔 성능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치만 분리 공격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일본 물산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 만화를 참고를 한 것 같아요. 테라 크레스타는 독수리 오형제가 생각이 나게 만들고 이 UFO 로고 단가는 그랜다이저가 생각이 나게 만들고요. 물론 실패한 전략이 아닙니다. 성공했죠. 테라 크레스타가 PC 엔진용으로 2편이 나왔습니다. 한참 있다 나왔죠? 무려 1992년에 나왔네요. PC 엔진용으로 2편을 만들면서 추가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포메이션을 우리가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본체가 움직이느냐, 분리된 본체가 움직이느냐, 무기 쏘는 방향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설정을 마친 다음엔 우리의 비행기가 출격을 합니다. 이 PC엔진용은 부제가 있어요. 만드라의 역습. 테라크레스타 1편에서 우리 지구인의 승리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만드라가 다시 공격을 한다는 얘기겠죠? 피시엔진용 2편에서도 5대가 합체를 합니다. 아, 그런데 비행기들이 안 이뻐요. 오락실용 버전에서는 굉장히 이뻤었는데 2편으로 넘어오면서 비행기 5대가 합체를 하면은 안 이쁩니다. 새로 추가된 F자 아이템입니다. 포메이션의 약자인 것 같은데요. F를 먹으면은 저렇게 한 번 더 분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원래 없던 아이템인데 2편으로 오면서 추가된 아이템이죠. 이 게임의 핵심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불새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막 5개째 합체를 했으니까요. 이번 포메이션이 합체가 되면은 불새로 변신을 합니다. 이 불새의 모습은 오리지널보다 좋은 것 같아요. 포메이션 분리를 해도 무기가 별로 그렇게 개성이 없죠. 3개 때도 이런 모양이고요. 4개 때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무기 나가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비행기 합체했을 때 모습을 보시면은 제가 안 이쁘다고 했잖아요. 안 이쁘죠. 뭔가 좀 보기 좋아야지 플레이할 맛이 나는데 팬으로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 비행기의 모습이요. 이 게임 말미쯤에 이렇게 타임슬립을 한번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락실에서 즐겼던 그 게임 화면이랑 비슷한 화면을 보여줍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이벤트 정말 좋은데요. 근데 게임 자체가 테라크레스타 2편이 그렇게 썩 재밌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추억의 보스들도 한 번씩 만나고요. 이렇게 전편의 보스들을 한 번씩 다 순회 공연을 돌면은 다시 원래의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게임인데 회상신이 더 퀄리티가 높지 않나요? 피시엔진 버전은 오락실처럼 무한 루프 게임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보스가 마지막 끝판왕이에요. 1편의 보스가 2편의 끝판왕입니다. 이번 보스 역시 만드라네요. 끝판왕을 물리치고 나면 엔딩이 나옵니다. 특별한 엔딩은 없고요. 그냥 지구로 귀환을 합니다. 1편에서는 지구가 배경이었는데 2편은 우주로 나가서 만드라를 완전히 처치해버리는 그런 내용이죠. 와우, 무려 3D입니다. 최신 기종으로 나온 게임답게 3D로 만들어져서 게임이 발매가 됐습니다. 세가 세턴으로 나온 게임이에요. 뭔가 그럴듯하게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사운드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음악을 멋지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귀가 즐겁죠. 오, 비행기가 출격을 합니다. 그래, 나는 빨리 게임을 하고 싶어. 지금까지는 그런 욕구가
마구마구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급 실망감이 들죠. 지금 이 게임 화면이 마음에 안 듭니다. 아무리 세가 세턴의 3D가 질이 떨어진다고 그래도 제 성능에 반밖에 못 나온 그런 정도, 그런 생각이 팍팍 듭니다. 이게 뭐야? 나의 추억에 흠집을 내다니. 저기 나왔네요. 그래도 합체와 분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총알은 두 발에서 네 발로 늘어났고요. 분리 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원래 알고 있던 거고요.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세 대가 합체하면은 내가 불새가 되는 게 아니라 불새가 나와서 뒤로, 이게 뭐라고 해야지 될까요? 깃털이 날리는 걸까요? 아니면은 열기를 내뿜는 불방구? 이 3D 버전에서는요, 비행기 세 대가 합체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그 불새가 다구요. 일본 게임 잡지에서 이 게임 평가를 할 때 한심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정말 한숨이 나오는 한심이죠. 첫 판 보스 등장이고요. 포메이션 변경이 두 가지입니다. 분리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레이저 쏘는 게 있고요. 다시 누르면은 원래의 포메이션으로 공격을 하는데, 별로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가 않죠. 3D 게임이 굉장히 조촐합니다. 미션을 컴플리트 해도 하나도 안 즐겁네요. 바로 끝판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연출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죠. 눈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3D인데 말이죠. 여기서도 끝판왕은 만드라네요.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좌우로만 움직이고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적 보스에게 다가가는 거니까 전혀 3D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전투 시에는 무조건 좌우로만, 이 화면에서는 좌우로만 움직여야지 돼요. 이렇게 끝판을 클리어를 하면은 엔딩이 있기는 있습니다. 참 이 비행기 모션 하나 가지고요, 좌우 상하 그냥 돌리기만 하면서 여러 번 우려 먹는 거죠. PC엔진 버전을 아무래도 3D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시간 부족으로 5대 합체는 못하고 3대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게임을 끝으로 테라크레스타 게임은 더 이상 안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무려 올해 12월 달에 플스4로 다운로드 게임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아직 많은 정보가 있진 않더라고요. 게임 제목은 솔크래프트입니다. S-O-L 도레미파솔. 네.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게임 트레일러 영상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간게임TV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테라포스라는 게임도 같은 일본 물산에서 나온 게임인데 제가 설명드리기에 좀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미처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1987년 게임입니다. 언제 기회 되면 제가 또 게임 설명드리겠죠. 오늘은 아니고요. 호간게임TV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재밌는 리뷰, 그리고 재밌는 라이브 소재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